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로 휴거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휴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저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저는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참 제가 좋아하고 또 예레미야서를 또 어떤 서신 어떤 그 선지서보다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지 저는 압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았을 때 가슴이 불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여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를 사는 그 영혼들에게 이제 네가 내가 다시 온다는 그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성도는 그 환난에서 건져서 들어오릴 거라고 하는 이 휴거를 전하라는 이런 감동,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까닥에 제가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 이 예수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제 영혼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왜 기쁘냐면 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오늘 이 휴거를 준비하는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가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시 말하면 그 환난을 겪지 않고 그 환난에서 이렇게 들림받아 나온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바로 휴고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제사장의 임무, 구약 성경의 제사장의 임무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그 오실 예수의 그 피를 믿고 양의 피를 그 쏟으며 피를 뿌리며 그 피를 적용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받고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건 우리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자기의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 제사를 자기를 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다시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를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고 또 들어도
그 예수의 피의 찬양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가 매주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 커튼콜이라는 말 아십니까? 커튼콜. 예, 여러분 그 오페라에서 예, 그 오페라가 끝나면 커튼이 쫙 이렇게 그 쳐지면서 예,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죠. 예, 그리고 공연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객들은 이제 그 무대에 커튼이 드리워지고 그리고 조명이 어두워지는데 불구하고 계속 박수를 일어서서 치는 거예요. 예, 계속 박수가 멈추지 않으면 다시 커튼이 열립니다. 그리고 재공연을 하는 겁니다. 다시 오페라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걸 커튼콜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얼마나 커튼콜을 받았느냐, 예, 이게 그 사람의 가치이기도 해요. 디바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이 오페라 가수가 1956년 굉장히 오래된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컴백 무대에서 토스카 역을 불렀는데 무려 16번의 커튼콜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16번의 커튼콜이 계속. 예. 그 바이올리니스트 정용주 우리 한국의 한국이 낳은 최고의 발리니스트였죠. 세계에서 가장 오랜 251년의 전통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협연 무대에서 커튼콜을 몇 번 받았냐면 8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 곡을 계속 불러다 나는 거죠. 그게 커튼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도 예, 복음을 들 때 들었던 설교지만 너무 중요한 예, 이것은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마치 우리가 밥을 하루에 세 끼 계속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엑기스 같은 말씀은 곧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고 재림과 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너무나 원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예,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 그 무리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기 시작했고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아주 온색적으로 전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듣고 싶어 사람들은 예수님이 광야에 있다면 광야로 몰려들어 거기는 음식 파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와서 똑같은 사역을 했다면 예수님은 분명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 정통교단의 그런 어떤 메시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너무나 원색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비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민교육헌장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 그냥 계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 입구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예, 들어갈 때는 나갈 때는 보게 하고 손목에 세워놓고 그들은 늘 손에 놓고 말씀을 늘 이렇게 봤던 말씀은 또 말씀을 학가다 다시 한번 학가다 이 학가다는 말은 입을 열어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 학가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뇌가 발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학가다 교육, 그러니까 그 뭐 일반 학교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이 학가다 교육을 시킵니다. 아침에 오면 성경 말씀을 크게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을 하고 암기를 하고 계속 오늘은 신명기 1장을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막 이러면서 그냥 아예 달달달 외우게 만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학가다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두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네들이 사춘기가 없이 사춘기에 이런 반항기가 없이
그냥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 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사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식을 14세 해버리거든. 성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춘기네요. 이렇게 뭐 중2병 이런 거 없습니다. 14세면 중1, 중2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학가다 시켜버리니까 얘네들이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아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양육이 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고 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 게 좋을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는 이 휴거가 초임박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는 어느 때 온다고 날짜를 못 박는데 저는 그건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보고 이게 어느 때까지 타임라인,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임박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휴거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휴거는 저는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깨어있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말하고 싶은 거죠. 예, 옆 사람에게 우리 깨어있읍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예, 깨어있는다는 것은 뭐냐?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것이다. 제가 오늘 칼럼에 주보 칼럼에 썼는데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파라람마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데려감을 당한다. 예, 이게 헬라어인데 한번 하면서 파라람마노.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이 여기에 있는 단어가 파라람마노예요.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그 주님의 그 재림과 휴거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단어가 쓰임 받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데려가는 게 이게 랩처라는 말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린다 이런 얘기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확체 간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납치, 이렇게 납치해 간다. 예. 예, 그런 뜻인데 이게 도적질해 간다 이런 예. 그런 표현으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적같이 임한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진짜 보물들을 취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 맞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이건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간임할 때 나팔 소리가 불러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샤우팅 하는 호령이 불러나오는데 올라와라 하는 소리가 들리겠죠. 예. 그리고 각각 이름을 불러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은 훔쳐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들, 진주 같고 보석 같은 성도들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주 같고 보석 같으냐? 바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했고 거기에 향수를 뿌리고 향기라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그냥 벌거벗은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자는 벌거벗은 자요, 어둠이 가득한 자요. 예, 네. 거기에 흥하게 흑암의 냄새가 예? 썩은 그런 그 냄새가 진동하는 자다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예? 저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어디서 왔습니까? 했을 때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어진 자들이다.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 깨끗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로 동참될 사람들은 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게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제가 오늘 또 모자를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호 목사님 때 모자를 쓰고 왔나냐. 제가 이렇게 또 머리를 좀 공개를 좀 해. 예, 지난주에 한 번 더 깎았습니다. 제가 그 한 번 더 이렇게 머리 사열을 하느라고. 그래서 계속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그 생각 때문에 설교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모자를 당분간 씁니다. 내일 집회가 있는데 기도원 집회를 가는데 그 원장님이 나 보고 아마 까무러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미리 연락을 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가서 놀랄 것 같아요. 제가 아프리카도 두 번이나 모시고 갔던 그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이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보여줬는데 이분이 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보는 것은 비전이다, 보여주는 것은 리더십이다 그랬는데 이 기도원 원장님께 제가 아프리카를 보여줬더니 아 이분이 아프리카를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갔다 와서 얼마나 열심히 아프리카를 후원하는지 몰라요. 예, 막 계속 운을 파고 또 막 그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계속 전화가 와. 아프리카에 두부 공장 하나 세우려고 지금 헌금 열심히 모아놨습니다. 이번에 9월달 나와 같이 가재. 예, 아프리카 두부 공장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아씨, 나는 두부 공장 세울 생각을 안 해봤거든. 아니 두부 공장을 세우고 콩이 있어야지. 콩 심으려고 다 해놨습니다. 예, 농장을 만들어놨고. 예, 그래서 그 예, 아니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 우물도 다 파놨습니다. 그래서 우물 판 데다 농장을 사놓고 콩을 심어가지고 그 옆에다가 두부 공장을 한대. 예, 그래서 아주 열심으로 그게 역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 와서 한번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는데 제가 머리 자른 거는 아마 본 적이 없어서 놀랐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벌써 2주 됐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모자나 머리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설교에 막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오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한 10명 가까이가 유튜브를 듣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방송을 쭉 듣다가 유튜브를 검색해 듣는 분도 계시고 어쩌다가 검색을 하다가 제 설교가 이렇게 이제 걸려 들어 가지고 그 뒤부터 하루 종일 일산에서 지난주 월요일 치과 의사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가정인데 온 가족이 가족 예배를 내 설교를 틀어 놓고 듣고 이렇게 매일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실은. 예, 온 가족이 자녀들이 네 명이나 되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시간 이상씩 가정 예배를 드는 건 쉬운 건 아니거든. 예, 근데 온 가족이 제 그 박인민 목사 설교를 듣고 아주 은혜를 받고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다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아마 그분들이 이것도 들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도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기름을 받고 나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분들은 제가 마치 그 테레비 속에 있는 연예인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야.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다가 저를 갑자기 보면 그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저분을 직접 봤다고 하는 게 신기하고 예,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시비들은 뭐 맨날 나 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분들은 저를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의 피에 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예요. 다 같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다. 여러분 국어 시간에 보면 주제를 파악하라 그러잖아요. 이 글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를 정확하게 그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의 피예요. 성경 어디에도 피를 말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머리 사역을 했는데요 머리에 해골 바가지에다가 좀 이상하다 해골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해야 되는가 예? 대갈박이라고 해야 돼? 뭐야 이거 뭐 좀 수준 있는 말로 예? 두개골 그렇지 역시 현성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다니고 있어서 머리
두개골 죄송합니다. 대갈빡 취소하겠습니다. 이 두개골에다가 이 껍질만 입혀놨는데 여기에 뭐가 있겠냐 했는데 내가 이걸 찔러서 그 뭐 사열해가지고 열 뺀다고 머리인 걸 했잖아요. 내 머리가 장난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뇌경색, 중풍, 또 치매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찌는데 놀랍게 피가 나와요. 그렇게 그 피가 뭐죠? 그 어혈이라고 그러는데 어혈은 죽은 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어혈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제 중금속, 그 다음에 바이러스 시체,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 쓸모없는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 거예요. 피 안에, 혈관 안에서. 걔네들은 뭉치고 싶은 성질이 있어요. 예, 자꾸 걔네들이 뭉쳐 다녀요. 그러다가 혈관벽에 붙기도 하고, 예, 이렇게 뭉친 곳에 쌓이기도 해요. 한쪽 딱 붙어오르면 뭉치다가 이게 다른 깨끗한 피는 빠져나가는데 이걸 못 빠져나가잖아요.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걸려. 계속 혈관에 막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빼내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사혈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말 그 참 좋은 건강을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해보는 건데 머리끝도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저녁에 보면 잠 안 자고 뭐안 돌아나고 가보면 뭐 발에다가 또 뭐 사혈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르게 피가 막 많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입니다. 그런 피가 다 흐르고 있어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그 피가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또 바이러스 세균들이 들어오면 또 거기 잡아먹고 해서 온 몸이 그 피가 그 역할을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에 대한 주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 없이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레위기 그렇게 많은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예수의 피에 대한 주제를 알고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아, 하나님은 역시 참 지혜로우신 분이셔. 이렇게 무화과나무 옷으로 해보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가죽옷을 해피니 무스탕을 해피셨구나. 역시 지혜로우셔. 이 정도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예수의 피에 대한 주제로 그 장면을 보면 바로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죄를 그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온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 이거는 성경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어디서 여러분 책에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분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라는 이런 비슷한 얘기도 없습니다. 어느 책에도. 오직 성경에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남자와 상관없이 동정녀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 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사단의 권세를 꿰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며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속죄케 하였나니 이는 혼을 속죄케 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혼,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예? 그러니까 그 혼, 영혼을 속죄케 하는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힘입고 우리가 속죄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이 휴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안 됩니다. 예, 이 휴거는 아름답고 황홀한 휴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은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 우리에게는 구원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그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속죄받은 자들은 환난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영광스러운 그 대관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지었자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예,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온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을 정확하게 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겼냐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죽기까지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을 스피셜 오페어라고 그러는데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겼냐면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러나 그 방어 기제이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자에게는 사단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접근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영혼들에게는 접근 불가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운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말씀의 검, 단번에 그 사단의 권세를 깨버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의 피로 날마다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에? 뭐 이렇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는 그 대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그래요. 대환란. 그 대환란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올리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방송을 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그 휴고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뭡니까? 두 사람이 함께 농사를 짓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은 버려둘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했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이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낮에나 밤에나 언제나 그 주님 오실 날을 사모했다고 하는 증거를 제가 가졌어요. 손영은 목사님이 한 그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또 제 자신에게 순교의 신앙을 가지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손영은 목사님이 이런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정말 그 순교할 수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가봅시다. 낮에나
신옷을 입고 신포되는 교회가 이곳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부족같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시도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상한 대로 이란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슬람권이 엄청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패권을 미국이 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약을 했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겠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테라비브에 있었거든요. 감히 예루살렘으로 할 수가 없었던 게 워낙 아랍권의 이슬람권의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 어느 대통령도 시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루살렘 날아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지금부터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 수도가 되게 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어르신들이 뭐 좀 애들이 좀 반하고 그러면 아휴 말세다 말세 그랬는데. 그분들이 말세다는 의미를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 말세의 지말의 사건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지금 이 평화가 갑자기 이제 깨져나가고 마치 세계가 재편되어 왔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전에는 굉장히 중국하고 미국도 친하게 지내면서 대수를 싸우자고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 미사일을 막 함대를 여기 세운다 그러고 중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그 조짐들을 여러분 이 목사는 기도하는 목사고 또 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목사에게는 통찰력이라는 걸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통찰력.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잿더미 같은 나라에서 엄청난 발전을 고속 발전을 해왔죠.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눈부시게 발달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조를 받던 나라가 늘 막 옥수수, 강냉이 가루, 그 다음에 막 헌 옷들 막 배에 막 바리바리 싣고 와가지고 이렇게 동네마다 나눠주고 이런 나라가 어려운 나라를 돕는 나라로 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원조받은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 원조를 받고 있지. 원조받은 나라가 갑자기 잘 돼갖고 이제 우리가 그만 받겠소, 이제 우리는 도와주는 나라가 되겠소 이래가지고 막 기복을 엄청나게 하는, 예, 우리나라 예산에 제3세계 어려운 나라를 돕는 그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의회 그 도의원이 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아프리카의 프로젝트를 저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제가 도의회 우리 경기도 안에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거 배당해서 가능하면 목사님 아프리카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도의원이 찾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 그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예, 그리고 국가적인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할 필요도 없고, 예, 또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나 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예, 그러나 도적같이 조심하고 하신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새겨드려야 되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성도를 환난과 진노 사이에 놓아두고 환난이 그 큰 환난이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곧 우리를 이렇게 랩처에 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그냥 흘러듣지 마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휴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이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앉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돼야 되는데 아직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 돈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돈만 있으면 순식간에 집, 이번에 우리나라 건축업자들이 3층을 한 번에 올리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3층을 한 번에 올린대.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저만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들은 뉴스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저 두바이 가면 세계 최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버스 태워놓고요 지나가면서 저기가 세계 최고의 빌딩입니다, 저기는 세계 최고의 뭐 인공 몸입니다, 뭐 하여튼 계속 자기들은, 그 사람들은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다녀요. 예, 근데 그 모든 세계 최고의 빌딩들을 다 우리나라 사람이 짓는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는 현실들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친구로 동맹으로 여기고 갈 것인가? 예. 그것도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말씀했어요. 미국은 전쟁을 할 때 그냥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킨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먼저 빼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죠. 예, 여기도 지금 시민권 가진 사람 몇 분 계시죠? 예, 근데 이분들은 이분들은 훈련도 합니다. 여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의 비행기가 오고 그 비행기를 탑승하고 빠져나가는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방공 훈련하죠. 공습이 시작되면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라. 예. 여러분 그 현대아파트가 참 잘 지어놨어요. 제가 이 현대아파트는 제가 에어컨 그거 뭐 이거 라인을 하나 빼려고 이게 구멍을 뚫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라인 빼는데 몇 번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 기사님이 왜 실패하냐면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놨어요. 자기가 에어컨 기사 몇십 년 생활하면서 이렇게 철근을 막 심하게 박아놓은 아파트 처음 봤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지진이라든가 미사일 날라오면
현대아파트로 오세요. 근데 현대아파트로 올 게 없는 게 교회로 오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는 수영장에서 우리 교회는 이곳이 바로 수영장이었습니다. 수영장은 물을 담아놓은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현대아파트보다 예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우리 이 김포영광교회를 철근은 마지막 철근 덩어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지진이 7.5로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져도 이 건물만 살아남습니다.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지진이 일어나면 맙니다. 진짜. 그러니까 집이든 어디로 가냐면 지진이 일어나갔다 미사일을 날라온다 무조건 교회로 오세요. 같이 기도하다 좋게. 근데 일단은 미사일은 날라오도 이게 여기 유리창만 여기 창만 무너지지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아요. 얼마나 단단히 집어넣는 몰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 기둥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해놨습니다. 예, 이게 수영장은 예, 특별하게 이게 그 뭐죠? 이런 그 예, 그런 그 구조물로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감리가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제 그 동맹으로 여기지 않고 만약에 전쟁을 시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빼낼 거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안에 미국 시민교대가 수만 명이 있죠. 그 수만 명을 어떻게 실어가냐? 그 간단합니다. 비행기 하나에 여러분 대형 수송 비행기는 1,000명 이상의 그 사람들을 실어 가잖아요. 그 3만 명 해봐야 300대면 실어 가버립니다. 예, 네, 전국 공항에 잠자리 때처럼 날라와 가지고 문자가 다 날라가죠. 웽 하는 핸드폰에 벨소리가 울리면 예, 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공항으로 오라는 다 훈련이 돼 있습니다. 새벽에 와가지고 다 빼가버리고 그리고 공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이 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 이상 이제는 심판해야겠다. 임계점에 이르면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러니까 휴고가 준비된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린 다음에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7년 동안의 시간이 주어지죠. 7년 대환란입니다. 예.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때는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 되자. 이런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제가 그 적그리스도의 DNA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선수는 바뀌어도 전략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죠. 뱀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럼 마귀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또 쓸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쓸만한 사람이 발견된 겁니다. 그 누구냐면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함. 이 함은 저주를 받았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막 이렇게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해서 막 이게 하체를 보았다고 막 얘기. 근데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사실을 본 것을 얘기했는데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노아가 포도주 먹고 그냥 옷을 털렁 벗은 채 잠들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노아가 일어나서 샘과 야벳을 축복한 다음에 함을 저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함과 노아의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한번 해상을 해보세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죠. 예, 노아도 살아있었고 노아는 600년이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도 살아있고 노아도 살아있는데 함과 노아는 안 좋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구스가 있는데 그 구스가 이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 노아하고 별로 안 좋은 걸 알아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아가지고 그 첫 번째 아들의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예? 그 니므롯을 낳는데 이놈이 아주 대단한 용사인 거예요. 예. 막 가슴에 털도 나고 대단한 예, 그 싸움꾼이고 사냥꾼이고 용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태어나자마자 니므롯이라고 줬다고. 그 니므롯이라는 말은 배반자라는 거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그 아버지가 예? 그 함의 손자거든요. 예, 그 니므롯이. 근데 그 니므롯이 예, 그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자. 그래서 노아의 노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게 만든 거죠.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란 뜻입니다. 혼돈은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바벨탑이란 말은 거기서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망해버립니다. 이 지구상에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없어졌어요. 페르시아한테 망해갖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귀의 나라가 부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선수가 교체가 돼도 마귀의 나라는 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1992년도에 죽었습니다. 제가 88년도 제대했는데 내가 군대 있을 때 김일성 죽었다고 조기가 올라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휴가 간 사람 다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비상 걸려가지고요, 군화도 벗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잤습니다. 예, 김일성이 죽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근데 안 죽었어요. 가짜였어요. 그리고 내 제대한 다음에 죽었는데, 김일성이 죽으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예, 우리 그 예, 북한의 그 압류돼 있는 그 백성들이 다 해방되고 자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더 센 김정일이 나타났고, 김정일 또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평화 올 것 같았는데 더 센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는 교체되지만 거기에는 체제나 사상이나 의식이나 그런 전략 하나도 변한 게 없죠.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예, 그 시대가 바뀌면 예, 그 마귀가 쓰는 사람이 바뀔 뿐 그들의 어떤 그 사상과 이것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예,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 예, 이제 예, 고가마국의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 영적 전쟁을 말하거든요. 그 마귀의 군대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다 이제 결박당해서 옥에 쳐넣는 무적에게 집어넣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는 사람처럼 집어삼키자를 찾고, 지금 얼마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미혹하려고. 미혹이 뭡니까? 진리와 미혹 사이에는 한 끗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휴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거 잘못 들으면 결국은 나중에 이단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이렇게 쭉 보면요, 진짜 이단들이 만들어낸 종말론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걸 잘못 들으면 내가 미혹돼 버려요. 예, 네, 미혹돼 버립니다. 이단들이 만드는 뭐 말탄자가 난다. 나중에 보니까 안산왕이 말 타고 오고 있고 뭐 이만희가 또 흰말 타고 막 저기 저 어디 저 장축 채권에서 뭐 어디 채권에 뭐 한다고 사암인가 어딘가 뭐 한다고 그러고 막 이게 다 계시록을 이단들이 주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단들은 상징과 또 그 문자 그대로 말씀 이런 것들이 시대가 다가올 일과 과거의 일과 되어질 현재 일들이 막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의대로 해석을 해갖고 예. 그러니까 이단들은 다 계시록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그렇게 미혹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번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 정말 예,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것을 그들은 모를 정도로 미혹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 같이 회개하라. 예,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한 자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보세요. 예, 우리 주보에 보면 요약이 나와 있죠. 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다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예, 주님 우리는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있다면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마태복 24장 3절 31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대환란의 남극에서 통곡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휴거되었는데 목사님이 사라져버렸고 우리 교회인 성도 대부분이 사라졌는데 내가 남았다. 예.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7년의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고 순교로 그것을 이긴 사람들은 다시 예, 그 7년 안에 끝날 그 지금의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다 나오고 있죠. 나중에 그건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았다면 무조건 순교해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예,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죠.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환란을 통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예,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오는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 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휴거 이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겠죠. 근데 문제는 믿는 자들 또한 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들에게 입에서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몇몇 목사님들만 애칠 뿐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휴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휴거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여 휴거된 자는 최고 축복을 받는다. 다 같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여 휴거된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계시록 본문 7장 15절로 17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이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예, 이 땅에는 눈물이 예, 마를 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밤낮 성전에서 우리가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 그리고 거기는 목마리 없는 것이고 또 해나 아무것도 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 그 나라를 예, 사모하고 또 그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휴거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휴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된 사람들, 예,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그러나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들림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예. 이 휴거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나라의 특권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VIP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 존귀하게 이렇게 역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말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나. 예.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정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그 한 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수들, 특별히 전문가들, 이렇게 각계 분야에 전화 오는 거, 전화통 절대로 밤이고 낮이고 그 휴대폰 무음으로 안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예, 장관으로 초빙할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리고 한 자리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 예, 수천 수만 개의 자리가 바뀌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천하 만국, 예, 그 영광과 그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도록, 다시 말하면 각 나라의 대표로 최고의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나? 영원한 권세. 아멘이시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휴고 되는 자는 장자총회 회원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히브리서 12장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예,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말하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예, 장자총회 회원의 자격이에요. 특별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도성의 주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가서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예. 그러니까 원수들 앞에서 마지막 일곱 그 대접의 재앙이 이제 뿌려질 때 이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에 마귀는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예. 그때 이리 오라 하면서 내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거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 하십시다. 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휴고되는 자, 바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라고 계시록 14장 3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계속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서 속량받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 열매들, 예, 이 14만 4천인데 바로 각 지파별로 선택된 자들이 휴거가 됩니다. 바로 이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근데 휴거다 된 자들이 함께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휴거되는 자는 백보자 심판 때 주님을 도와주는 검사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 계시록 20장 4절. 예.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악로로 탈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에 참여했으나 그들이 짐승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예,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예, 그때 그가 하나님이라고 성전에 앉아서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를 받게 합니다. 예, 이걸 받지 않은 자들이, 예, 또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죠. 예,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 예수님이 있고 그 앞에 책이 놓여 있는데 그 뒤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검사들이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휴거된 성도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거 설교는 그 제가 이렇게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그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 지루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다시 또 듣고 귀담아 듣고 또 방송으로 듣고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반복 학습이 돼요. 이제 내 새겨지게 됩니다. 예, 아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그 휴거가 되는구나. 또 어느 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부흥의 시대는 성도들이 외치던 말씀이 있어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 아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더러워졌는가. 우리가 집에서 나와 밖에 나왔다 들어가면 손 씻었냐? 또 그 몸 씻어라, 샤워해라 이렇게 부모님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것을 예수의 피 씻으라고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발견되길 바랍니다. 흠 없이 발견되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앞에서 그 권세가 깨져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깨어서, 깨어란 말은 관심을 가지고 watch always, 언제나 지켜보라는 거죠. 이 세상을 징조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긴장감 있게 도적이 언제 온가를 지켜본 것처럼 나를 이끌어갈 주님이 언제 오실까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박수령과 그럴거리 할렐루야. 두 손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사모합니다. 낮에나 밤에나